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총리께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의원이 말씀하시는 중에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작하십시오.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워낙 저 비합리적인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규정하시는 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규정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네, 주시면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의대정원 목적을 좀 상기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의대정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이 7개월 동안 재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환자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은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서 약 87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알고 계시냐고만 물었습니다.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럼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네. 아니요, 뭐 답변 그때 알고 계시냐고. 아니 답변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걸로 충분합니까? 제가 또 질문할게요.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물으셔야죠. 의장님, 제가 답변한 거에 답변 질문한 거에 답변하시. 너무나 의도를 가지신 할게요. 질문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계속 질문한다고요. 아니,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답변 태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부 측에 답변할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다만 질의하는 중에 말씀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예. 자, 의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 대란 우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안 돼요. 질문이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협력이 안 되잖아요. 협력이 누구 때문에 이게 대정부실 질의를 이렇게 자 잠깐만요. 의석에서도 질문에 간섭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의원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하실 테니까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비상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저는 이제 의료대란 해법에 대해서도 총리님께 네.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공의가 86.7%가 지금 사직 처리가 되었죠. 사직 네. 처리가 되었고, 지금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30 내지 40% 정도가 전공의가 이탈을 해서 지금 응급실 대란이 일어나고 또 배후 진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전문의 중심으로 이제 의료체계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문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전공의가 지금 대부분 없고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가 사직을 하면 전문의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저는 우리 전문의들과 간호사들 또 그 병원의 전문 기사님들 이런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정말 고개를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비상의료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다 병원에서
그 번아웃을 견뎌가면서 환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 어려움은 좀 견뎌야 되겠다. 그동안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좀 더 잘 협의를 해서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라는 걸 네, 지금 주장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갖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의료 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을 하고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고 25학년도 의대 정원도 과연 합리적으로 된 것인지 또 의학 교육에 대한 부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지금과는 다른 태도로 이게 협의체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그런 태도 변화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정부는 2025년에 정원에 대해서는 그 일부 대학교의 청원을 받아가지고 50%에서 100% 사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숫자가 내년 2025년에 1,509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어느 대학은 지금 경쟁률이 10대 1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대신에 모든 거는 다 열어놓겠다 했습니다. 2026년 이 정원은 우리가 가지는 1년 10개월 전에 그런 정원을 다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1년 10개월 전에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료계의 그러한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료계는 몇 명 정도면 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백지화만 하라는 말씀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이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계가 새로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저만 해도 한 30번쯤 발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의 진정을 좀 알아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시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여야 의정이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는데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 문제에 있어서는 다 본인들이 사과를 했잖아요. 무슨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사과를 했죠. 총리님도 이 재난 위기에 대해 사과 조치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수많은 이 의료개혁의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뭐 2007년, 9년, 6년 실제로 그 의료개혁을 하시려고 실제로 뛰어드셨던 분들도 계시고